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게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네, 가족의 유산. 묵상집 본문에 있는 제목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세 번째 이 아버지의 교훈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제가 새벽 큐티 때 제목을 이렇게 따로 정하는 것은 제목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날 말씀에 대해서 주제가 어떤 것이 핵심이 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떠오르고 또 소원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붙잡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 잠언 4장 말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27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훈계, 그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는 지혜자의 말씀, 세 가지 이야기인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버지의 한 모델,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유산, 그럼으로써 지혜가 가훈이 되고 또 가업이 되고 기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낯설죠? 집에 가산이라고 하면 땅이나 부동산이나 무슨 선산이나 그리고 은행 잔고나 뭐 그런 거, 뭐 보험이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지혜가 가업이 되고 가산이 된다. 그리고 또 기업이 된다. 그런 말씀.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두 갈래의 길. 성경의 영원한 주제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 두 갈래 길입니다. 인생은 두 갈래 길이다. 제3의 길은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두 갈래 길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의 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전제냐 비전제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나냐 주님이냐, 둘 중에 하나죠. 예. 생각만 해도 전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었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두 갈래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예. 문어 다리만큼이나 인생의 길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훈계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예. 제목하여 지혜를 온몸으로 지켜라. 온몸으로 지켜라.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고 어떤 기업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뭐를 전하기를 원하는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예, 훈계, 명철, 선한 도리 같은 맥락이죠. 예. 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것이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 이사야에서 29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가 입술로는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먼 그 이유가 사람의 교훈대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예, 생각으로 귀로 그 다음에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품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성품 그대로 있고 말씀만 들어오니까, 예, 말씀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오면 내 자신이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품과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한 도리가 되는 거죠. 이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살았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어?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하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력한 외아들이었노라. 뭐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그냥 자식이었으며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었으며,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는 건 유대관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가리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는 얘기를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가 지혜를 사랑하고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예, 생명나무는 의의 열매, 생명나무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믿고 신뢰하며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받은 아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연속성 가운데 있다. 우리 아버지가, 뭐 바꿔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던 그 말씀을 나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가 받았던 그 찬양을 내가 받게 되었다, 그런 거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남성으로서의 아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아들, 맏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기업과 가업을 이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4절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해라, 우리 집을 이렇게 지켜라,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어제 얻으라는 말씀, 그저께 말씀이죠. 그저께 말씀에 얻으라는 말씀은 아내를 얻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있는 얻다는 말씀은 산다는 의미에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라, 그런 뜻이죠. 중요하게 여겨라.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아껴라, 전략해라, 검소해라 하는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데 투자해라,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지혜와 명철에게 투자해라. 그러면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어기지 말라는 것은 어긋나게 하지 말아라. 길이 어긋나고 기회가 어긋나고, 또 중요한 것이 어긋나면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긋나게 하지 마라. 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버리지 말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귀중하게 샀으니까 내 버려두고 팽개쳐 두지 말아라. 그러면 큰 후원자가 되리라. 그런 거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듣고 가만히 놔두는, 그건 버리는 거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소중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전통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말씀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끝나고 밥을 먹든지, 친교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가족들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생명 말씀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내가 묵상한 말씀이든지, 큐티 말씀이든지, 아니면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요약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를 또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악과 부정성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온통 원망할 일 뿐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섭섭하고 외롭고 버림받고 다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섭섭한 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일 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가 않은 게, 모리아 산에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있어도, 그리고 사르밧에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그러나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나 떠나지 마시고,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의 벽에다가도 밝은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섬기고 조금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순도 섬기고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그건 말씀을 버리는 일입니다. 큰 후원자를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큰 후원자입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내면화될 수 있겠는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겠다. 예수님은 신랑 예수이고 그리고 주의 교회는 신부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다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신부가 되어보진 못했는데 요즘 성을 바꾼 사람들 얘기 말고요. 신부가 되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성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신부가 되고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결혼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결혼했으니 지키는 거죠. 예.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다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 신랑 예수님 그리고 내가 결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이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이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예.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으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확산이 되는 그런 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입니다. 제일로 여기고 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결혼한 나의 배우자로 여긴다면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를 높이고 품는다. 예, 높이고 품는 거죠. 이건 반려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관과 면류관은 직위와 관직에서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인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혜는 평생 반려자입니다. 예, 평생 반려자. 예, 우리 예, 결혼을 해서 돕는 배필이 되고 반려자가 되면 예, 모양이 어떻든지 아니면은 직업이 어떻든지 우리는 높이 여기고 품고 귀하게 여기고 시작으로 여기고 끝으로 여기고 으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반려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데 세상이 풍조가 어떻게 흐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드로 달려가서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네. 남편이 조강지처 좀 옛날 말처럼 들립니다만 부끄럽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일이죠. 아내가 남편을 뭐 직업 때문에 모습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를 한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허니문이라고 얘기했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 아내가 자꾸 자기를 떠나서 정부에게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계유하여 데려다가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애굽에서 떠나오던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한 미로의 시간을 갖는 그 사랑을 노래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처럼 묶여서 평생 동행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삼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지혜와 생명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큰 후원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으뜸이 되고 첫 번째 원리가 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평생을 사랑해야 될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어릴 때는 새로운 책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읽어줘야 되고요. 스토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영악한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름다운 상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어릴 때는 그래서 책을 보면은 가슴이 뛰었어요. 금방 집에 읽을 책들이 다 동이 나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소원은 우리 부모님이 책을 원하는 대로 다 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얘기하면 철이 없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저는 어릴 때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데 그 책을 많이 읽은 편이죠. 많이 읽은 편입니다. 어릴 때. 뭐 형님, 누나들, 아는 사람들 끝까지 책을 다 해서 읽고 학교 가서도 뭐 독서 클럽 같은데 초등학교 때도 가서 고전읽기 반 이런 거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그걸 하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것저것 이것저것 해가지고 빌려도 가고 또 빌려가는데 한계가 있으면 좀 몰래 더 끼어서 빌려가기도 하고 그래도 다 갖다 줬어요. 다 갖다 줬는데 그러기도 했습니다. 상상력의 날개를 펴고 특히 뭐 이 북유럽 동화나 어떤 소설이나 신화 같은 거 굉장히 뭐 가슴이 뛰었어요. 전혀 다른 풍경. 예, 그래서 상상력 속에서 그 삶의 환경이 어땠을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뾰족 지붕과 그 다락방의 이야기. 거기서 창을 우리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창을 열잖아요. 예, 이렇게 사선이 되는 지붕에서. 우리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런 묘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그 헤르만 헤세의 큰 울프 이야기에도 보면 예, 그 이야기가 그렇게 창을 열고 독백에 빠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신기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도 그런 상상력도 그런 삶의 이야기들도 다 지나가는 거죠. 예, 삶의 경험에 묻히고 인생의 이야기에 묻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주처럼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에 전혀 못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미개한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심취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업과 가산이 되기에 족하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충분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겠습니까? 예, 훌륭하다는 것은 꼭 뭐 최고가 되고 돈이 많고 뭐 명문이 되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약한 아들이었고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 그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하나님이 혼돈의 물들을 갈라서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을 지켜라, 살아, 그리고 결혼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평생 반려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아무리 사줘도, 아무리 새로 사도 예,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대전의 세르남교회 신년 축복성에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계셨고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주가 돼가지고 그 대안학교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데 10층짜리 큰 건물을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층에는 기독교 박물관도 해가지고 신앙의 위인들을 큰 동상처럼 해가지고 쫙 나가에 돌아가면서 기독교 세계의 인물들이 또 한국교회사 초기에 그런 인물들이 쫙 있어요. 이야, 멋지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쪽 편에는 큰 서점이 있었어요. 멋지죠? 교회에 큰 서점이 있으니까. 네, 목사님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저하고 거기를 가가지고 예, 목사님 책 원하는 대로 고르래. 그리고 가지고 가래. 약간 유혹을 받을 뻔 알았지만 거기서 제가 한 50권 가지고 오면 와 진짜 가져가란다고 다 가져갔다. 그럴지도 몰라서 제가 한 권만 딱 골랐습니다. 한 권만 골랐어요. 그때 메시지 성경 한영판으로 된 거, 신구약 다 있는 거, 예, 가죽으로 된 거 하나 제가 골랐어요. 좀 비싸, 조금 비싼 거예요. 한 권만 딱 골랐더니 아이 목사님 마음대로 고르려니까 됐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아들인데요. 네. 그랬더니 한 권을 더 골라서 주셨어요. 보니까 새로남 건축사 그 책을 하나 다 주셔가지고 아, 이 책은 안 주셔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 아무리 새로 사도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예.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예, 받은 예, 그 위인 전집이 있어요. 거기다 제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가지고 제 아버지가 써서 주셨는데 제가 그 밑에다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썼던 게 생각이 나고 그 책은 뭐 거의 외우다시피 읽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 그레이엄 벨의 이야기도 또 링컨의 이야기도 예, 에디슨의 이야기도 또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위인전들이 쭉 있는데 예, 너무나 재밌었죠. 가슴이 이렇게 뛰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성경책 새 버전을 이렇게 사거나 볼 때도 가슴이 뜁니다. 전에 오셨던 유동선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셔서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한국에서 이 성경책이 제일로 좋아. 겉에가 이렇게 폭신해가지고 좋고 그리고 종이도 좋고 그래서 성경책이 이게 좋은 거래요.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임직식 때 그 성경책을 다 사서 드린 기억이 납니다. 쓰시던 분은 좋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 책도 좋아, 책도 좋아. 예, 그리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는데 아, 이분들이 성경책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 가슴에 뛸까? 기쁘게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마존 쿠폰이나 그게 훨씬 낫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성경책 뭐 집에 있는데 뭐 옛날에 있던 건 뭐 학생 때는 거 아직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죠. 예, 하나님 말씀 여기저기 여백에 행간에 다 말씀 은혜 나눈 거 기록도 해놓고 기록도 해놓고 기록도 해놓고 손때가 묻고 그리고 나면은 또 새로운 성경에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혼인관계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가산처럼 기업처럼 우리들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인생의 황금기의 기록과 추억과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영광이 스며있는 그런 면류관처럼 가장 소중한 앨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업과 유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인생의 두 갈래길. 예, 우리가 따라야 할 길과 피할 길. 예,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서 19절까지 펼쳐집니다. 예, 이 말씀은 통째로 외워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예. 무슨 말씀이길래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했을까요? 생명의 해가 길다, 장수한다 하는 것은 제가 전성기라는 말씀으로 드렸죠. 가장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계속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시련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건 보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런 걸 두지 않으셨어요. 자동차가 가는데 그냥 고속도로 쭉 가요. 그런 길이 어딨냐고요. 예, 에티오피아 가니까 예, 아프리카의 고속도로를 이제 그러니까 블랙 아프리카의 고속도로를 낸 건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봤어요. 북아프리카는 블랙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예, 아랍권이죠.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또 블랙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예, 화란 사람들이 내려가서 예, 개척해놓고 세우는 예, 백인들이 건설한 곳이잖아요. 예. 그거 아니고 이 블랙 아프리카 중에서는 식민지 경험이 없는 에티오피아, 자존심이 높은 한국에서는 에티오피아를 기아대책기구나 이런 NGO에서 하도 홍보를 해가지고 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놨지만 에티오피아는 잘 사는 나라죠. 동부에서 자존심이 강하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내놔서 4차선 고속도로를 내놨는데 예, 딱 100km 해놨어요. 100km 100km 달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범적으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마뉴멘트가 있거나 기념비적인 게 있으면 대통령이나 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도 대통령의 고속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km 정도 그냥 이렇게 길이나 있는 거죠. 뭐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4차선 고속도로인데 별로 다닐 차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무슨 산업용도 아니고 맛보기 같아. 그래서 고속도로에 그 새들, 까마귀들이 많이 놀더라고요. 차는 별로 안 다니고 그래도 에티오피아에서는 그게 큰 도로라고 저희가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냥 별 차도 안 다니는 길에 그래요. 한국에도 가면 그 경북에 뭐 성주 이쪽으로 최근 몇 년 전에는 그 사드 때문에 뭐 계속 시위가 있고 했었던 이제 그곳이 성주인데요. 수십 년 전에 제가 대구 경북에 있을 때 그 지역을 가니까 차를 길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알고 보니까 뭐 대통령의 누구 뭐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막 4차선으로 쫙 내놨는데 교통량이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그렇게 잘 닦아놓으니까 거기에다가 가을이 되니까 그 길에다가 그냥 고추를 다 덜어놓고 농작물을 다 덜어놨어요. 예, 왜냐하면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예,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 평탄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별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차도 잘 안 다니는 큰 고속도로처럼. 예, 그런 것이 인생에서의 형통과 장수는 아니라는 거죠. 요철도 있고 바쁘고 공사 중이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정말 분주하고 산업의 요충지 정방 실크로드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예. 저분의 삶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빠요. 우리 교회 자주 이제 오시고 왜 난민 선교를 우리에게 했었던 그 허버트홍 선교사님. 허버트홍인데 이제 미국 교포이시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허버통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허버트죠. 홍인데 허보통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허씨예요, 홍씨예요. 홍씨지. 근데 허보통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가서 저를 소개하면서 장규 목사님은 목사님하고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목회, 쉬엄쉬엄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제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편안하고 쉬엄쉬엄 그게 우리의 인생에 평탄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길, 중요한 루트가 되는 것. 뭐 길은 좀 좁아요. 뭐 엄청난 뭐 왕의 도로, 뭐 이그나티아 도로 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중요한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해가 길게 하리라 그런 거죠. 그를 위해서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물차가 이 트럭이 이 수송로를 이리 가기에 여기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없어요. 예. 길도 좀 좁고 그러기는 하지만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정직한 길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은요, 아주 숏컷이라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숏컷은 없어요. 아주 정직한 첩경, 꽃바로 난 첩경이라는 거죠. 그리로 너를 인도하였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고 확신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직한 첩경으로 그런 숏컷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라 너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생 동안 헷갈리고 혼동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짜증나요. 그죠? 예, 뭐, 이게 아닐 건데 뭐 이럴 건데 맨날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헤매다가 인생 다 저무는 거예요. 헤매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길, 정직한 첩경.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주님이 가셨고 나와 함께 가셨고 그 인생이 영광되고 복됩니다. 황홀하고 영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황혼이 빗길 때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거칠고 모질고 그리고 형편없어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마다 만나는 일마다 어떻게 이 모양 욕거리냐.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성품이고 태도예요. 일생 동안 그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전에 미국에 제가 뉴저지에 갔을 때 그쪽에 이제 주재원으로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뉴저지나 프랑크푸르트나 회사에서 해외 나갈 때에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이 여기나 저기나 둘 중에 하나라.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중심지고 비행기 타면 한 시간이면 유럽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오케이 뭐 한 시간 반이라 합시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뉴저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니까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안 힘든 데는 어디예요? 안 힘든 데는. 안 힘든 데는 어디예요? 그냥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휴가 한 이틀 갔다 왔어요. 뭐 그런 데가 뭐 백조의 성이고 스위스고 뭐 그러잖아요. 뭐 레골란드 애들하고 잠깐 갔다 왔어요. 뭐 가면은 덴마크고 어디고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세종대왕도 못 해보내죠. 이승만 대통령도 못 해보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인생이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별 수 없어요. 힘든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혜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은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만족하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길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견고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닐 때에 이것은 천천히 걸어갈 때도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갈 때도 네가 권고하지 않겠고 그리고 막 급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급해 막 병원도 가야 되는데 긴급한 일이 생겼는데 막 병원 쉬는 날이고 공휴일이야. 그러니까 막 응급실로 가야 돼. 그리고 저녁 내 기다려야 돼. 달려가는 거죠. 예. 또 사업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는. 예. 그러나 그럴 때도 실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혜의 길, 이 길을 가면 어떤 경우에도 피곤하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지켜라. 잡아라, 놓치지 마라, 지켜라.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잡아라, 놓치지 마라, 지켜라. 예. 왜냐하면 지혜는 보물이니까.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보물이니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섯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는 다른 길이죠. 다른 길. 아까는 쇼커, 정직한 길. 그 다음에 척경. 그리고 비단길, 그리고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길. 가슴 아프고 눈물이 흐리지만 그러나 영광되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되는 길. 그런 길인데 다녀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길인데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길인데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죠. 무슨 길이에요? 악한 자의 길, 사악한 길이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지어다. 그렇습니다. 지키라는 명령 세 가지인데 이 악한 길을 피하라는 명령 여섯 가지죠.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키고 떠나갈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악한 길은, 불신앙의 길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피해라. 말리면 끝이에요. 말리면 끝. 소용돌이 같아가지고 이 스크루에 한번 말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말리지 말란 얘기는 없죠. 예, 제 얘기인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자고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말려들지 말자. 여러분 신앙공동체 안에 복음적인 신앙공동체 안에 들으니까 뭐가 유익이에요? 아직도 불만이에요? 예? 순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나누는 게 힘들고 버거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가라고 해요. 부모들이 그러죠. 밥 먹는데 불평하고 자식들이 그러면 나가, 나가, 나가. 잘 주는 것도 못 먹으면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버거우면 나가야지. 그래서 악인들의 교회에 사악한 자의 길이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죠. 불신앙의 사람들 안에서 사는 게 화통하고 좋은지 살아보면 알죠. 살아보면 알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은 그 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17절 부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무슨 일이 생각나세요? 중독이죠. 악의 중독이죠. 악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악이 내 안에서 뭔가가 분노는 나의 힘, 음모는 나의 힘, 그리고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짐승들처럼 밤에 우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불의를, 죄악을 음식처럼 먹고
그리고 그 간악함을 완악함을 술처럼 마시는 여러분 그 세계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뜨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좋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선 떠나는 게 수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선 말리면 안 돼. 불신앙에는 그 길은 피하라. 인생은 두 가지 길, 제3의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혜가 많잖아요. 전지혜도 있고 김지혜도 있고 또 전에 있던 박지혜도 있고 경상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은지혜도 있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한 말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냐. 옛날 개혁성경에는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 빛의 은유입니다. 빛의 은유. 이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품과 태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태양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예, 점점 밝아지고 사위가 뚜렷해지고 그리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생명을 약동시키고 그래서 온갖 생명의 작용들이 그런 광합성 작용들이 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모든 것들이 이글이글 익어가는 기운들을 주고 뭔가 치유하는 기운들을 주고 그러면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는 거죠. 그건 아주 완성하게 꽉 차는 느낌이고 온전해지는 느낌인 거죠. 그런 어떤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성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명징해지고 모든 활동들이 생명의 활성들이 왕성하고 뚜렷해지고 그리고 모든 불투명한 것들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미성숙한 것들이 온전해지는 예, 우리들의 성품과 태도 가운데 예, 모티브가 분명한 결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판단력은 분명하고 길은 뚜렷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메모리는 분명하고 좋은 것들로 구별되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 안에 이식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빛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놔두고 자꾸 여기저기서 베스트셀러 조각을 사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책들을 조금씩 읽어볼 때마다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사랑하면서 로마서에 대한 책만 예 많죠? 예, 많죠. 100여 권 가까이 로마서에 관한 책들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지만 로마서 자체보다 멋진 로마서에 대한 책은 없었죠, 여러분. 아무데도. 예. 마틴 루터가 쓴 것도,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것도, 칼 바르트가 쓴 것도 그 다음에 오카는 목사님이 쓴 것도 우찌무라 간조가 쓴 것도 어느 누가 쓴 이야기도 뭐 이동헌 목사님이 쓴 것도 어느 로마서에 대한 얘기도 로마서 자체보다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악인의 길은 돋는 햇볕처럼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답이 뚜렷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른대요. 그냥 거지가 쑤시고 아프고요. 죽음의 그림자 같아요. 그래서 이 어둠은 무지하고요 위험하고 그리고도 또 어리석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출애굽을 나오기 전에 그들이 예,
장자들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둠이 땅을 덮죠. 어둠이 땅을 덮어요. 그래가지고 소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때, 말씀 없이 살 때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으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랑이 으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것이 가업과 가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으뜸이 되면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저러니 이러니 뭐 물질화되는 게 어디 한국뿐이에요? 서구 사회가 자본주의의 발음과 함께 그냥 막 치달려 달라간 무슨 요즘도 코인 뭐 이런 뭐 부동산이 뭐 얼마가 됐다가 뭐 80크바짜리가 뭐 27억 30억 거기에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예 그렇죠. 천국 갈 때 뭐 아파트 문서 들고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다가 인생 정리해야 될 때가 되면요, 남은 인생의 값어치가 27억이에요 34억이에요 다 헛것이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서 100유로만 늘 여유가 있어도 사람들은 베풀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허수와 같은 숫자에 그 어둠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유럽이 1세계가 그랬잖아요. 그 물질에 취해서 복음을 버리고 스스로 선자처럼 돼 있지만 바이러스 한번 보니까 뭐 추풍낙엽처럼 날아가잖아요. 루이지나에 그 태풍과 쓰나미가 한번 왔을 때 그 미국이 약탈하고 그리고 방화하고 형편없는 미개국처럼 되었던 일이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참된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여전히 뭐 교회에다가 뭐를 뒤씌우려고 하고 원망을 하려고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말씀, 평생 사랑했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네 녀석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하고 너희들이 유전공학을 어디까지 공부해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까지 분명하게 주님 오실 길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유산이라고. 그보다 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가져와 봐. 그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게 있으면 세상에서 가져와 봐. 인생의 두 갈래 길, 제3의 길은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천국 같고요. 19절을 보면 지옥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부터 27절까지는 벌써 30분이네요. 주여. 이제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온몸으로 온 삶을 다해서 지켜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비슷비슷한 얘기가 지금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렇게 슈판렌트 긴장해서 즐거운 긴장해서 근데 지혜를 지켜내야 된다. 어떻게 지켜내느냐? 온몸으로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0절부터 자 퀴즈 몸의 기관이 몇 개나 나올까요?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귀. 귀.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귀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눈. 귀가 먼저예요? 눈이 먼저예요? 사람마다 시장님 뭐가 먼저예요? 귀가 먼저예요? 눈이 먼저예요? 예? 귀요? 오케이. 귀. 그 다음에 눈이에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마음. 그죠? 예, 마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긴 하지만 예, 여기에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22절, 23절, 24절 넘어가서 뭐가 나와요? 입은 또 떼고 입술만 얘기해요. 네? 입술만 있으면 돼요. 입이 있죠. 입. 입 있고 그 다음에 입술 나오고 그 다음에 눈. 그리고 눈 아까 나왔죠. 눈꺼풀. 눈꺼풀 없이 눈만 있을 거예요? 네. 눈꺼풀이 있고 그 다음에 발 나오고. 그러니까 몇 개예요? 토탈? 아, 세어봐. 나를 보지 말고. 몇 개? 여섯 개? 눈꺼풀을 뺀 거 아니에요? 일곱 개. 네? 자, 세어봅시다. 귀, 눈, 마음, 입, 입술, 눈꺼풀, 발. 일곱 개네. 그죠? 일곱 개. 일곱 가지 인체 기관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라. 야, 이걸로 어떻게 지키지? 예, 귀는 기울이고 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예, 눈으로 이렇게 계속 지키라. 그런 거죠. 예. 왜냐면 이건 길이니까. 운전을 하고 갈 때 눈으로 바로 봐야 되죠. 이렇게 졸고 있으면 눈을 슬그머니 감으면 안 되죠. 교육자 수련회 옛날에 이렇게 했다 하는데 강문규 목사님이 조금 착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옆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강 목사 피곤하면 얘기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조금 가는데 피곤해? 아니요, 안 피곤합니다. 조금 가다가 피곤해? 안 피곤합니다. 근데 보니까 눈이 개슴츠레. 착하니까 안 피�합니다 얘기하는데 피곤해. 그래서 내려. 그 제가 운전을 받았죠.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안전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니까 눈이 반쯤 감겼는데 안 피곤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임요한 목사님도 눈이 원래 좀 감겨있지만 베를린을 갔다 오는데 혼자서 피곤해. 괜찮습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 제가 먼저 놀랐는데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지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온몸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뿌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구부러진 말은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그런 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곡하는 말이 나와요. 예, 뭔가가 왜냐하면 내 마음이 늘 상해 있으니까. 그래서 비껴가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 목사, 선교사 뭐 할 것 없어요. 뭐. 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네 입에서 그냥 갖다 딱 버려라. 비뚤어진 말은 예, 뭐예요? 해치는 말이에요. 해치는 말. 그것은 해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입술에서 멀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예, 눈꺼풀이 하는 것은 뭘까요?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가야 눈을 뜨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눈꺼풀이 내려오면 예, 커튼을 치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펴. 눈꺼풀을 쳐들고 예, 헤드라이트를 눈을 앞으로 똑바로 봐야 그 다음에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평탄한 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귀는 언제나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되지만 예, 입에서 악한 것을 버리고요. 그래서 잠언과 성경에서는 이 기관 중에서 입, 눈, 발이에요. 조금 생소하죠? 예, 우리가 입, 눈, 발. 입에서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예, 왜냐하면 마음에서 직접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예, 마음을 지키고 왜냐하면 마음은요 예,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대요. 그 말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바로 6장 23절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원한다, 출발한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이제 돌아요. 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에 담겨서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돌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은요, 어디로부터 어디를 거쳐 가냐면 입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잘 지켜야 이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 안에서 거짓된 것들이 올라오게, 옛사람의 그 죄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그런 병적인 생각들이, 다시 악한 길의 생각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게 입과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이에요. 눈으로 주님의 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가 발이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이것은 신명기적인 언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방황하지 말고 궤도 이탈하지 말고, 그런 뜻도 되지만 불순종하지 말고, 그런 거 불순종하지 말고.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정말 빛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아 이 말씀을 지켜라, 예, 순종해라, 예스해라, 아멘해라,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길로 따라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온몸으로 지혜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혜와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가업이요 유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바로 빛 가운데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몸으로 이것을 지키고, 눈은 똑바로 그 길을 보고, 발은 곧게 평탄한 길을 걷고, 그리고 입술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며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기업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